여기 왔네. 애들하고 또. 여기가 무슨 비치? 베니스. 베니스 비치. 베니스 비치 또 왔습니다요. 그 뭐, 밥만 먹으면 애들 데리고 후닥닥 가자! 그래가지고는 한 바퀴 공기 바람 쐬죠. 엄마, 아빠가 무조건 가자! 그러더니 여기 왔어.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난다. 애들 데리고 저 아빠, 아빠도 저렇게 어슬렁사. 아빠 생각. 걸음이 느려요, 이제. 아니, 천천히 가. 그러니까. 시간 많아. 저기 공사하네. 여기서 뭐 큰 거 하나 보다. 익지, 저기, 차가 저 밑에까지 내려가게 만들었구나. 여기 주차장이야. 여기서 무슨 공연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어. 나와서 나쁠 건 없다. 네, 공기 마시고. 그래, 공기 마시고. 하고 그래야 또 하루가 가는 거야. 난 나오기 싫다고 버텨졌는데 일단 또 나오니까 애들하고 똑같은 기분이구만. 어찌됐든 봄방학을 라스베가스에 가서 즐기고 바닷가는 또 여기구만. 여기 사람들도 하도 사람들이 몰리니까 여기다가 아주 경기장을 만들어 버렸구만. 근데 여기서도 쳐다볼 수 있네. 저기서 무슨 경기하면. 그치. 그게 그걸 노리고 무슨 올림픽 그런 대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올림픽 할 때 여기도 이용하라고. 그러네요. 네. 그치. 우리 동생이. 현욱이 동생이 지난번에 미국에 왔을 때 여기 가자고 이렇게 바람 불고 추운 날 그랬다는 기억을 지금 되살려주네. 저 끝자리 가서 영상 찍고 사진 찍고 됐다 가자. 힘내라 동생아. 삼촌 힘내라고 그래라. 삼촌 건강한 음식 드시고 푹 쉬시고 하나님이랑 이제 더 오래 관계를 맺을 그 생각을 하시고 화이팅! 화이팅! 누나가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지를 동생이 이제 얼른 깨어나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지? 여기 오고 싶어 했다고 하길래 지금 찍고 보내네. 화이팅! 지금 여수 바닷가 앞에서 와이프하고 잘 맛있는 거 먹고 잘 놀다가 여기까지 와. 또 여기 또 같이 걸어보세. 동생 I love you. 예. 이렇게도 동생한테 보내니까 좋네. 그지? 이렇게 해서 이건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구나. 좋다. 네가 여기 오면서 삼촌 생각을 아빠 뭐하냐. 여기 있다가 기다렸다가 해. 네가 말하니까 이제 삼촌 생각하고. 그래도 아빠가 맨날 저녁마다 진범이 삼촌 또 이광수 목사님 사모님 했더니 다 어찌됐든 깨났어요. 일어나고 뭐 더 오래 유지하면 좋겠지만 조금 더 쉬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야. 진범이도 그렇고 현욱이 삼촌도 그렇고 박혜옥 사모님도 아주 힘들게 사셨어. 네, 교회에서나. 근데 다 일어나셨다니까 너무 좋아. 현욱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대잖아. 창이가 파이팅 좀 해봐. 현욱이한테 보내게. 빨리 일어나서 여기 파이팅! 오라고. 당신이 초청해. 일어나서 현욱아 또 여기 와라. 와이프하고 와야지. 그때는 혼자 와서 그랬는데 이제는 외숙모랑 같이 와라 그래. 같이 와. 같이 와. 창이 있을 때 여기 막 동생 오고 싶다고 그래서 왔다는 걸 지금 우리 데리고 오면서 우리는 나오기 싫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동생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웃고 있네. 좋다 좋아. 네.
어떻게 없어? 오늘 한번 엄마 아빠 아니, 집에 갔다가 우리 집에 왔을 여기 때 여기 와가지고 엘레 저 공항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아,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거의 한 13년 우리는 그냥 간 건가? 그런 거야. 어, 우리 한 10... 엄마 아빠랑 왔던 기억도 없어. 아니야, 저기 뭐야 왔을 때 그래? 어. 하여튼 아, 난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잤나? 잔 기억이 없는데. 너네 집에서 한 2, 3일 있었어. 아도 우리가 데려다 줬는지 니네가 와서 데리고 갔는지 그건 몰라. 기억이 없는데. 내 생각에는 잔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나오지는 못했어. 주차? 아니. 여기가 베니스 바다야. 바닷냄새로 풍기네.